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받을 수 있을 수가 이런 부분 보신데. 네,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데요. 실비보험에서는 모두 보장이 됩니다. 그렇군요. 암보험의 경우에는요, 처음에 가입하고 나서 20일 동안은 보장해주지 않는 면책기간이라는 게 있고요. 또 1년 안에 암을 걸리게 되면 진단비의 50%만 보장을 해주는 감액기간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런데 실비보험은 사실 그런 게 없어요. 그렇군요. 오늘 가입하고 내일 수술 받아도 보장이 다 됩니다. 다만 이제 기존 병력을 정확하게 고지를 했다는 전제 하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실비보험은 일부만 보장해주거나 그런 조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것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이네요. 네. 왜 보험 가입하고 나면 병문가는 앞으로 병원 가지 말아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. 근데 실비는 그런 보험이 안 해도 된다. 네, 맞습니다. 뭐 암보험이나 뭐 뇌혈관 질환 진단금 이런 진단금들은 면책기간, 감액기간 이런 기간들이 있는데 실비보험은 처음 가입을 할 때 보험료가 출금된과 동시에 바로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 보험료는 내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첫해 보험료는? 맞습니다. 보험료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효력이 발생되니까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. 네. 네. 이 사례자님은요, 어깨 수술을 받고 병원비가 한 700만 원 넘게 좀 나왔다고 하는데요. 실비에서만 600만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례를 소개해드린 이유는요, 만약에 기존에 1억 원짜리 실비를 고집해서 계속 가져가다가 한 달에 보험료가 15만 원, 20만 원으로 올라서 얼마 유지 못하고 실비를 버리는 것보다는 보장은 조금 줄이더라도 보험료를 확 줄여서 조금이라도 더 길게 더 나이 들어서까지 유지하는 게 가입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사례자님도 시간이 뭐 몇 달 지났지만 흔쾌히 한번 소개를 하셨습니다.
앞으로도 병원 갈 일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 보험료 내면서 내가 보험 가입하고 유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할 것 같거든요.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뭐 자동차 보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운전하면서 10년 동안 사고 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사고를 안 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